30. 함께 나누기. 나눔이란 무엇일까요? 나눔이란 하나를 가지고 둘이나 셋 이상으로 쪼개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.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하는 것은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나눔은 친구, 이웃 등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. 나눔을 배우세요.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협력, 양보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요. 나눔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사회적 가치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실천적 행위입니다. 나눔을 통해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과 협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요.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며 자기 자신도 그렇다고 인정하는 능력이 발달됩니다. 능동적인 자세로 집단 생활에 잘 적응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. 나눔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? 유아가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. 또 일상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아이가 또래와 많이 어울려 놀 수 있도록 놀이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. 나눔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야기해보고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요. 작은 것부터 서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할 기회와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요.